네, 첫 번째 소식은 한은 관련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년사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최근에 기업의 이 CEO들의 신년사가 화제가 되고는 하는데, 자, 한 금융지주의 신년사가 화제가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1월 1일 연휴 이후 1월 2일부터 금융사들의 영업일이 시작됐습니다. 이날 금융회사 회장들도 신년사를 발표했고요. 유독 눈길을 끌었던 한 금융회사의 신년사가 있는데요. 바로 하나금융지주 함영주 회장의 신년사였습니다. 네. 함 회장의 신년사에는 올해는 무엇을 하겠다는 거창한 계획보단 자기 반성의 문구가 담겼습니다. 신년사 내용을 살펴보자면요. 함영주 회장은 신년사에서 금리 상승은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일이었지만 고금리로 고통받는 많은 이들에게는 금리 체계가 정당하고 합리적인가에 대한 불신을 넘어 분노를 일으킨다고 했습니다. 지난해 고금리 기조 속에서 은행의 신용대출 금리가 8%까지 오르자 금융 소비자들의 한숨과 은행을 향한 날선 비판이 커졌던 바 있습니다. 함영주 회장의 발언은 이 같은 비판에 대한 반성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면서 이 때문에 검증된 방식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항변보다는 우리의 성공 방정식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사실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함영주 하나금융지주회장이 이렇게 높은 금리에 대해서 비판, 반성을 한 것으로 비춰지는데요. 자,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이 금리는 은행 자체가 어쩔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의 기준 금리에 따라 시중은행들도 금리 산정에 영향을 받기 때문인데요. 그래도 금융회사의 수장이 고금리에 대한 비판을 의식하고 고객 입장에서 산정 체계를 다시 살펴보겠다고 말한 점은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자, 시중은행의 금리는 뭐 당연히 한국은행의 기준 금리에 영향을 받는데요. 자, 한국은행 기준 금리 방향 올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현재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는 연 3.5%입니다.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해 1월 기준금리를 3.25%에서 3.5%로 인상한 이후 2월부터 7차례 연속으로 금리를 묶어왔거든요. 네. 네. 우선 시장 전문가들은 한은이 당분간은 기준금리 동결 기조를 이어갈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여전히 3%대로 한은의 물가관리 목표치 2%를 상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소비자 물가는 전년 대비 3.6% 올랐습니다. 지난해 12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전년 동월 대비 3.2% 상승했거든요. 이 때문에 한국은행이 물가 안정을 위해 올해 상반기까지는 기준금리 동결 기조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2월부터 지금 계속 동결을 해서 미국과의 금리 차가 지금 역전이 되어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미국은 지금 금리 인하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자, 어떻게 조정이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한국은행도 신년사가 있을 거 있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거기를 좀 보면 힌트가 있지 않겠나요? 네, 이번에 이창용 총재는 올해 한국은행 신년사에서 조기 금리 인하 기대를 경계하는 듯 보였습니다. 이창용 총재는 올해 한은 물가 안정을 최우선으로 추구하면서도 경기 회복과 금융 안정에 필요한 최적의 정교한 정책 조합을 찾아나가야 한다고 물가 안정을 강조했습니다. 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와 물가 간의 관계를 조금 설명해 보자면요. 한국은행이 높은 기준금리를 유지하면 가계와 기업의 추가 대출을 억제하고 저축을 늘리는 효과가 있고요. 또 수요가 위축돼 물가가 완만히 하락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최근 제가 한국은행 본사 내부를 좀 방문해 보니 직원들의 휴게 공간에 벽면에 물가 안정이라는 단어가 큼지막하게 붙어 있더라고요. 휴게 공간에요? 네. 부담스럽겠는데요? 이 또한 네. 이창용 총재의 물가 안정에 대한 의지가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의지가 굉장히 강한 것 같은데 한국은행 내부 분위기 좀 어떻습니까? 한국은행 내부에서도 금리 인상 사이클이 사실상 끝났다는 신호가 감지됩니다. 지난해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가 11월에 열렸는데요. 당시 이창용 총재를 제외한 6명의 금융통화위원 중 2명이 향후 금리 수준을 연 3.5%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전까지만 해도 금통위원 6명 모두 연 3.75%까지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입장이었거든요. 아, 추가 인상이요? 네. 네.
하지만 가장 최근인 작년 11월 금통위에선 금리 인상 가능성은 낮아진 셈이죠. 예. 자, 일단 금리 인상 가능성은 좀 낮아졌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 미국의 금리 인하가 이제 뭐 기대가 되는 시점이기 때문인데, 자, 올해 한국은행은 금리 인하 할 것 같습니까? 안 할 것 같습니까? 아, 시장은 한국은행이 머지않아 기준금리를 내리는 피벗, 즉 통화정책 전환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르면 2분기부터는 금리 인하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아, 2분기죠? 네. 네. 통화정책 최대 고려사항인 물가가 점차 안정화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지난해 10월 3.8%까지 뛰었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같은 해 11월 3.3%, 12월 3.2%로 상승폭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물가 안정 목표치인 2%는 훌쩍 넘는 수준이지만 상승폭이 둔화되고 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미국이 먼저 금리 인하를 시작하면 하늘이 따라가는 모양새를 보일 것으로도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연방준비제도가 이르면 올해 1분기 말쯤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네, 그런 와중에 또 뭐 6월 금리 인하설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러면 이번 달에 금통위 회의가 있습니까? 네, 오는 11일이죠. 다음 주 목요일입니다. 네. 이날 한국은행이 갑진년 새해 첫 통화정책방향 결정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우선 시장에서는 이르면 올해 2분기 아니면 하반기부터 우리나라도 금리 인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하지만 이날 1월 금통위에서는 금리가 동결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대부분입니다. 새해 첫 금통위 이후 또 전달드릴 소식이 있다면 내용을 다시 들고 오겠습니다. 네. 혹시 인상되지는 않겠죠? 그런 가능성은 지난달에 있었던 금융통화위원회에서도 가능성이 좀 낮아졌기 때문에 인상 가능성이 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벌써 우리나라 2024년도에 금통위 회의가 다음 주로 다가왔습니다. 일단 금리가 동결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가운데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한번 체크는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